자, 본문 4번. 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자, to everyone's amazement. 놀랍게도, another robbling. 자, 또 다른 러블링이, 한 명의 러블링이 stepped in. 자, 관여했습니다. 개입했습니다. 그 다리를 구해하기 위해서 한 명이 또 발을 들여놓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또 누굽니까? 볼까요? 이번에는 it was Washington's wife, Emily Warren Roebling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누구? 워싱턴의 아내가 또 발벗고 나섰다. 남편이 지금 누워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에밀리 워렌 러블링이었는데, 그녀는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어요? Her family had started. 그의 가족, 즉, 시아버지랑 남편이 시작했던 그것을 믿었다. 그 다리 건설. 자, 그리고 she was determined to.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see through 하면 뭡니까? 완수하다. 근데 it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것을 완수하는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was 뭐다? started 다음에 목적 없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목적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what?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그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See it through, 완수하다. See it through. 'Before marriage,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knew almost nothing, 거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예요? 엔지니어의 공학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 as, 뭐함에 따라서 그의 남편의 건강이 실패한다. 즉, 뭡니까? 악화됨에 따라서 에밀리는 began to도 되고 began ing도 됩니다.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Pass his instructions. 자, 뭡니까? 자, 에밀리는 자, 그의 지시사항을 그 남편의 지시사항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시스턴트 엔지니어 보조 엔지니어들에게 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bringing back their construction report니까 뭡니까? 그들의 그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들의 건설 보고를 다시 bring back 가져왔던 거죠.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중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조 엔지니어들에게 남편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하고, 자, 그 사람들의 건축 보고를 또 남편에게 가져오는 것.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begin 다음에 passing과, 자, bringing은 병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begin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얘도 to bring도 되죠. 사실은. 근데, to를 쓰면 to를 쓰고, ing를 쓰면 같이 ing를 써야 돼요. 얘는 passing인데, 얘는 to bring 하면 그건 안 돼요. passing, bringing, to pass, to br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picked up, 습득, 얻었습니다. 많은 정보, 뭐에 관한? 다리 건설, 교량 건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는 거죠. 어깨너머로 거의 달인이 되었다. 오케이. Pick up. 그의 도움으로, 남편의 도움으로, she also studied higher mathematics and engineering. 자, 그녀 또한, 자, 고등수학과 공업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so that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that 어떻다. 그녀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수학과 them 수학과 뭡니까? 엔지니어링 공학에 위담 뭐 없이 대학에 가는 것 없이 즉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소댓 구조. 너무 뭐뭐해서 뭐뭐뭐 하다. 소댓 구조. 자, so that 구조 기억해 주세요. 자, without이 전치사니까 동명사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전문가가 된 거야. 남편의 또 적극적인 지지로. By the time 그 즈음에 다리는 1883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완공될 무렵 Emily was carrying out many of the chief engineer's duties. 자, Emily는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carry out 하면 수행하다. was. 자, 과거 진행형이네. 수행 중이었습니다. 자, 수석 엔지니어의 임무 중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and, which was unprecedented. 뭔가 전례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In those days,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전례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it은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주죠.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 and it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뭡니까? were 아니라 뭐가 왔어요? was가 나온 거죠. was.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자, many people praised. 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공헌, 기여,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공헌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죠. 본인이 제일 처음에 걸었다. 남편이 걸었으면 좋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자, 에밀리가 대신 걸었습니다. 자,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순간? 넵. 그녀와 워싱턴과 존, 시아버지였던 존,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 다리를 쥐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 그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for를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for which라고 써도 됩니다. for which. 그렇죠? 문장 그 순간을 열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세요. for이 뒤에 있을 때는 that which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요 for를 앞으로 보내면 for which, for that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전치사가 뒤에 있으니까 that이나 which 쓸 수 있지만 for를 앞으로 보내면 which밖에 못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